기춘 씨는 결혼식을 올려주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하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엄마가 혼자 집을 나섰다. 네? 엄마 갔다. 갔다고요? 갔잖아 이쪽으로. 갔다고요? 어. 어디로요? 집에. 빨리 돌아. 빨리. 야, 처지 가. 나 아빠 이제는 가볼 테니까. 엄마는 지금 어디에서 헤매고 있는 걸까? 자신이 무슨 일을 벌이는 건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아내. 직원이 아니고요. 어디 중학교에서. 기춘 씨는 잡은 아내의 손을 또다시 놓칠까 두렵기만 하다. 갑자기 그렇게 된 일이니까 또 갑자기 나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송 7주 후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의 후원으로 가족 사진을 찍게 된 유신이 가족. 오늘은 기춘 씨와 현자 씨의 웨딩 사진도 촬영할 예정이다. 너무 갑작스럽게 변신이 돼서. 현자 씨도 준비가 한창이다. 아빠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데. 빨리 보고 싶다. 어려운 형편으로 결혼 13년 만에 웨딩 사진을 찍게 된 기춘 씨와 현자 씨. 신부 나갈게요. 아름다운 신부로 변신한 현자 씨. 드레스를 입은 아내의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찡해지는 기춘 씨. 어허, 이쁘네. 이뻐? 이뻐. 짠해, 짠. 패션 바나르. 본격적으로 시작된 웨딩 촬영. 아내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아있기를 바란다. TV를 봤어요. 사진 한 장에 담아줬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게 사진은 이제 추억을 담는 건데 그 추억 속에 제가 또 이름을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돼서 저도 행복합니다. 관악구 치매 보건센터의 배려로 현자 씨의 지속적인 치매 치료도 가능해졌다. 이 그린대로 여기 판에다가 하나씩 맞추시면 되는데 가지고 계신 그 기능 상태를 조금 더 보완해드리고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뭐 기억력 훈련도 있으시고. 잃어가는 기억을 잡아줄 또 하나의 길이 열린 것만 같다. 재밌어. 어머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네, 옛날엔 걷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더 좋아지실 거예요. 아빠 이거 뭐야? 근데 뭘까? 유신이 가족 앞으로 전달된 시청자의 성원. 부부의 건강까지 배려해준 선물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유신이 가족에게는 격려가 돼 앞으로를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다. 화목하게 잘 똘똘 뭉치는 것 같고요. 주위에서 많이 격려해주는 그런 그 글들이 제가 좀 많이 힘이 되고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살려야겠습니다. 치료 했나 보네. 근데 지금 엄마 혼자 이렇게 쓴 거야? 응. 오. 뭐가 제일 좋아?